네, 이어서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갑니다. 김문석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도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거 주목하고 계세요? 네, 뭐 일단 이번 주에도 이 증시를 좀 이끌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좀 아쉽게도 크게 증시를 이끌 만한 지금 모멘텀은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이번 주 옵션 만기와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개최된다라는 일정인데요.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만기를 맞는 경우는 작은 규모의 매물에도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가능성,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이번 옵션 만기 좀 부담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미 이제 작년 12월 달에 유입된 그 배당 매수 자금이 1월 달 옵션 만기 전으로 상당 부분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2월 달 옵션 만기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맞이하지 않을까. 즉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크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자, 금통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뭐 시장에서 금리 동결을 유력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최근에 원화 강세나 엔화 약세가 좀 진정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통한 환율 방어 논리가 좀 약해진 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일단 이번 주 한국 증시의 이슈들, 옵션 만기나 금통위는 시장 영향력은 좀 제한될 걸로 보고 있고요. 자, 중국 쪽에서 이제 1월 달 무역 수지나 1월 소비자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만은 뭐이 부분도 시장 전체에 주는 영향은 크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이제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제닛 옐런, 이첫 여성 의장의 이제 공식적인 자리가 지금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일단은 이 제닛 옐런의 첫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던 발언이 결국 이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힐 것이냐, 요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크게 줄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 가운데 아무래도 미국 FRB 옐런 의장의 공식 발언을 가장 중요할 걸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지금 게다가 이제 고용 지표도 다소 혼조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경기 상황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할 것인가가 소위 이 양쪽 하나 축소의 향후 스케줄을 좀 눈치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양적 완화를 취해왔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개월 연속 테이퍼링을 하고 있죠. 어찌 본다면 이제 양적 완화 좀 축소에 나서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올해 2014년도는 이제 FOMC 위원 인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과거 대비해서 조금 네. 아, 오늘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요. 얘기를 못 듣겠는데요. 전화 회선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옐런 의장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 홀짝 박사님 오늘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요. 지금 이제 하시려던 얘기를 저희한테 좀 따로 좀 주시면 제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멘텀 투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문석 대표님 고맙습니다.